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중국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짝퉁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아이폰,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에어팟, 갤럭시 버즈 등 이어폰까지 성능 차이는 많이 나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짝퉁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의 짝퉁 구별 방법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에어팟 맥스 짝퉁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공식 출시 가격이 71만 9천원이고 2021년 5월에는 인터넷상에서 할인을 잘 받으면 60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까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헤드폰 중에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에어팟 맥스는 온라인상에서 약 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개당 1, 2만원에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을 보면 제대로 작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짝퉁 에어팟 맥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짝퉁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제품의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보지 마시고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진짜 에어팟 맥스 1개와 짝퉁 에어팟 맥스 5개가 함께 있습니다. 짝퉁을 중국에서 공수할 때 최소 구매 수량이 5개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놓고 제법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짝퉁과 진짜가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짝퉁 에어팟 맥스는 박스부터 다릅니다. 이전에 나왔던 짝퉁 이어폰들,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은 박스로는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에어팟 맥스 박스는 좀 크기도 하고 내부 구성품 중에 케이스는 짝퉁이 없다 보니까 다르게 나온 듯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르게 사용했는데 모델 P9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까지 그대로 사용했던 짝퉁 이어폰들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는 짝퉁 에어팟 맥스, 충전 케이블, 3.5mm 옥스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에어팟 맥스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 이상 봤던 분들이라면 짝퉁 에어팟 맥스가 참 조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짝퉁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비싼 소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메쉬 대신 헤드밴드는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어쿠션은 보통의 저렴이 헤드폰에 들어가는 합성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는 디지털 크라운으로 조작을 하는데 짝퉁은 전원 버튼부터 볼륨 조절 버튼 등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옆으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충전을 위한 5핀 포트,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버튼에 표시된 내용이 잘 안 보이고 가까이서 뚫어져라 봐도 인지가 잘 안 되게 조잡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돌려가면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짝퉁 에어팟 맥스가 있고 오른쪽에 진짜 에어팟 맥스가 있습니다. 처음 짝퉁을 꺼내보고 좀 작아 보여서 제 머리에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길이 조절은 됩니다. 길이를 조절해보면 역시나 뭔가 조잡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에요. 진짜가 약간 힘을 줘서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라면 짝퉁은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에어팟 맥스는 메탈 소재가 사용되기도 했고 386g으로 다소 무거운 편인데 짝퉁 에어팟 맥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가 138g밖에 안 됩니다. 들고 있어 보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 가벼워서 좋다는 느낌보다는 속이 텅 비어서 장난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면 많이 덜렁거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감 상태가 구려서 틈이 벌어져 있어서 제가 눌러서 맞춘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급하게 만든 티가 납니다. 짝퉁 에어팟 맥스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무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본 포함된 유선 케이블을 꽂아서 유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MP3 등의 음악 파일이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서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작동은 잘 됩니다. 짝퉁 에어팟 맥스 P9의 음질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쓰레기 수준일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악을 듣고 있으면 짝퉁 에어팟 맥스가 아니라 그냥 3만원짜리 헤드폰이라고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 그럭저럭 들을만 한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화품질은 헤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가 관건인데 결론적으로 정말 구립니다. 직접 들어보고 통화품질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에어팟 맥스로 연결한 전화기에서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품질 체크에 이어서 착용감은 편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점도 없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가볍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낀다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얼굴이 작은 안에는 끼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짝퉁 에어팟 프로 P9 헤드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연결성입니다.
이 녀석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끊겨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해봤고 괜찮더라고요. 실내에서 벽 하나 정도는 커버가 되고 두 개 이상에서는 끊기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무선 장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P9이라고 이름 붙여진 짝퉁 에어팟 맥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외형은 그대로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제품이 그냥 헤드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중국 내에서는 제법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야든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갖다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짝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흥미로워요.